PUBG 배틀그라운드의 열 번째 맵 본드에서는 동양의 가고와 현대가 공존합니다. 역대 가장 플레이 지역이 넓은 8x8 크기의 거대한 전장, 그에 걸맞는 다채로운 환경을 구성하여 월드를 탐험하는 재미가 있고 본드만의 새로운 콘텐츠로 신선한 플레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마을부터 대형 건축물, 자연 경관이 멋진 곳까지 여러 가지 컨셉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시각적인 테마뿐만 아니라 규모와 배치에서도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나무 숲, 습지, 폭포, 생태공원 등 건물이 없는 공간들도 충분히 흥미롭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由于龙都同时拥有传统庭院，现代住宅以及繁华都市，因此我们也将注意力集中在如何将这些不同风格完美诠释在同一张地图上。建筑风格、装饰、壁画、植被等细节也是我们关注的重点。除调查及阅读大量的资料外呢，我们还进行了实地走访考察，为了在地图中传达东方美而做出了极大的努力。 론도의 주요 스팟 세 군데를 소개하자면 먼저 맵의 동남쪽에 위치한 자데나 시티의 경우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특징입니다. 기존 대형 도시들엔 없던 이동수단인 에스컬레이터를 추가하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玉林是被石山、湖水和树林所环绕，充分展现出东方韵味的地区。此处所有的建筑，篱笆、瓦片、墙面。 大门还有屋顶都是在进行了多方面的考察和评估后才开始制作的。 대나무가 하늘까지 뻗어 있어 무협 영화에 나올 법한 곳도 있는데요. 투척물, 차량 등으로 대나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如何打造拾取、移动、战斗、生存这一完整游戏节奏闭环，也让我们思考很久。考虑到呢可影响游戏节奏的地点间距、建筑密度。 地势地形、视野角度等因素，我们将把这张地图大致分为两个区域进行了开发。 A 지역은 에란겔과 유사한 플레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중심부는 평탄한 농지, 외곽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제형을 교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 지역은 낮은 언덕이 많아서 능선을 중심으로 한 교전이 많은 곳입니다. 물 웅덩이를 배치해서 A지역만큼 차량 활용이 원활하진 않지만 걸어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플레이 경험들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의 파밍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쓰러지는 대나무 숲 외에도 필드를 파괴하거나 플레이어가 은폐 은폐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준비 중이니까 신규 맵 이후의 업데이트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